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윈도우즈의 기초. 오늘 첫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운영체제 개요.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운영체제, 그러면 뭔가를 운영해주는 체제.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말보다 OS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럼 OS는 뭐의 약자냐면,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다라는 거죠. 오퍼레이팅, 그러면 작동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시스템, 그러면은 체제, 체계, 뭐 장치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OS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아로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체제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 하드웨어라는 거는 HARD, 하드 무슨 뜻이에요? 딱딱한, 어려운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웨어는 WARE, 제품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라는 건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딱딱한 제품. 뭐가 있어요? 본체. 키보드, 마우스, 그렇죠?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 이런 하드웨어적인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는 부드럽다는 뜻이고, 그럼 부드러운 제품인데, 여기서 이제 소프트는 부드럽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하드웨어는 육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정신, 두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준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운영이라는 말은 이제 관리해준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우리 유저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운영체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앞에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그다음 운영체제 종류인데, MS-DOS, 뭐 예전에 한참 쓰였던 건데 이젠 안 쓰이죠. MS-DOS라는 게 있었고, 유닉스, 리눅스 이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OS2 이런 게 있었는데 얘도 사용을 안 하죠 이제. 나 윈도우 95, 98 발표된 연도를 따서 당연히 이제 오래됐으니까 사용 안 하는 거고, 윈도우즈 NT라든가 윈도우즈 미, 그다음 윈도우즈 XP, 아마 이제 윈도우즈 XP 또는 윈도우 미 여기서부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비스타, 현재 많이 쓰이는 윈도우즈 7, 우리 현재 시험 기준 버전이죠. 그다음 윈도우즈 8, 곧 윈도우즈 10이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운영체제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체제 목적인데요. 운영체제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성능 평가 요소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네 가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처리 능력, 스루풋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루풋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생산성, 같은 의미죠. 처리 능력,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로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을 갖다가 우리는 트루풋, 처리 능력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처리 능력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인데, 응답하는 시간이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의뢰한 다음에 시스템에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턴어라운드죠? 갔다가 올 때까지 시간. 그래서 턴어라운드 타임, 응답 시간도 중요하다. 빨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릴라이어빌러리 무슨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도를 뜻한다. 신뢰도.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어베일러빌러리 무슨 뜻이에요? 얼마큼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 평가 요소,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신뢰도, 사용 가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또 암기 속속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죠. 그 신사처럼 신뢰도, 사용 가능도, 신사, 신뢰도의 신, 그죠? 사용 가능도의 사, 신사처럼 처리 능력, 응답해라, 응답, 그죠? 응답 시간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겠죠? 신사처럼 응답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 클러스터링도 좀 아울러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클러스터, 그러면 이제 어떤 무리, 그죠? 어떤 그룹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언급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운영체제에서 두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아까 제가 무리, 그룹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단일 시스템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기법, 그걸 갖다 이제 클러스터링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이제 뭐 플로피 디스크 사용하지 않지만,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상에서 기억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섹터를 하나로 묶는 단위, 그것도 바로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이 클러스터 크기가 늘어나게 되면 검색 속도는 느려진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두 가지 의미 같이 알고 가시고요. 시험지에 나온 적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또 배우시겠지만 일괄이라는 거는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ATCH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불러요. 배치. 이 배치의 사전적인 의미가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같은 경우 일괄 처리 시스템은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바로 그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요. 자,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 그러죠. 발생 즉시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일괄 처리, 그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싱, 실시간 처리. 그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이죠. 얘는 이제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하나인 경우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시분할, 시간을 쪼개는 거죠. TSS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시니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타임 쉐어링 시스템, 그래서 TSS 이렇게도 불러요.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싱, 다중 처리 시스템,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여러 개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이고,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한 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은 CPU가 두 개 이상, 그죠? 여러 개예요. 두 개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죠. 그 차이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산 처리, 분산시켜서 나누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치 프로세싱,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분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그 다음에 분산 처리, 그 순서 여러분들 발달 과정 잘 알고 가시고요.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초기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 초기 작업 환경 설정 기능이 있고요. 또 주기억 장치, 우리 램, 그죠? 그 다음에 처리기, 주변 장치, 그런 자원을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다. 아까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운영, 관리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출력 장치, IO 디바이스, 그 다음에 파일 관리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사용자에게, 유저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아까 운영체제의 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운영체제의 기능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칠판 지우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운영체제의 구성이죠. 운영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 이번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잘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컨트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리라는 건 이제 프로세스, 좀 어려워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처, 그죠?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은요, 제어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감시 프로그램, 우리 제어라는 말은요 감시한다, 관리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제어거든요.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 감시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뭘 관리해주냐? 작업을 관리해줘요. 그래서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언급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방법, 감작대 그렇게 알아두세요. 감시 프로그램의 감, 작업 관리 프로그램의 작,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의 대, 감작대, 그죠? 암기 속속 해드렸죠? 그래서 감작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자, 그럼 감시 프로그램이 뭐냐면, 시스템 전체의 동작 상태를 감독한다, 그죠? 감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고 지원해주고, 또 제어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감시해준다라는 거고, 상태를. 그 다음에 작업 관리, 말 그대로 작업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는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세 가지, 감작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처리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언어 번역,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처리 또는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도 종류 세 가지, 언서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러분들. 아까 감작대처럼 어서문을 열어라, 언서문, 언어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얘도 종류 물어보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섞어놓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언어 번역은 말 그대로 언어 번역이에요.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갖다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거, 컴퓨터라는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언어 번역.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종류는 이제 컴파일러가 있고요.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류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이런 게 있고, 지금은 그 정도로만 들어두시고요. 나중에 컴파일러가 뭐고 어셈블러가 뭐고 또 인터프리터하고 컴파일러의 차이점, 특징 그런 거 자세히 강의해 드리니까 그때 가서 또 신경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한번 그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계 편집 프로그램, 얘도 이제 그 언어 번역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고요. 로더라는 게 있고요. 로더, LOAD, 뭔가를 실어버리는 거죠. 적재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좀 알고 가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내로 로드 모듈 프로그램을 갖다가 옮긴다, 실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적재한다. 그래서 실행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무언가를 적재해서 실행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은 고치는 거고, 디버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렬 순서대로 하는 거죠. 병합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러면 이제 도서관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거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서비스 프로그램이고,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들이 필요한 업무 때문에 만들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뭐 급여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우리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 그런 걸 딱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영체제의 구성,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감작대, 감시 프로그램, 작업관리, 데이터관리 알아두시고, 처리 프로그램, 언서문, 어서문을 닫아라, 그죠?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운영체제의 구성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특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특징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윈도우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죠. 일단 윈도우즈는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그래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GUI. G라는 건 이제 그래픽. 그래픽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림이란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저는요, USER. 유저는 사용자란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인터가 들어가면 중간에 껴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FAC, 페이스,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하고 컴퓨터하고의 인터페이스,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한다? 그래픽, 그림이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픽은 아이콘을 뜻하는 거예요. ICON. ICON의 사전적인 의미는 작은 그림이란 뜻이 있거든요. 무조건 어떤 그림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작은 그림을. 그래서 GUI라는 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중간 다리 역할을 갖다가 아이콘, 그래픽, 그림으로 하겠다. 그럼 마우스가 당연히 필수 장치가 되겠죠. 됐죠? GUI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64비트를 지원한다라는 거죠. 64비트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속도로 32차선, 64차선 어느 차선이 더 차가 많이 다니고 흐름이 좋을까요? 64차선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그래서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4비트 윈도우 7은 지원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32비트 프로세스용은 이제 X86, 그 다음에 64비트는 X64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선택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프리엠티브 멀티태스킹은 뭐 이전부터 윈도우즈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래서 선점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차지한다라는 뜻이에요. 프리엠티브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 윈도우 7 운영체제가 CPU,
중앙처리 장치를요, 중앙처리 장치를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를 미리 선점,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이 CPU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죠? 자기가 이제 저리 비켜, 나 혼자 할 거야, 이러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윈도우 7이 야, 너 왜 너 혼자 쓰려고 그래 CPU를? 내가 이미 선점해 했으니까 네가 필요한 만큼 이만큼만 써,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이래서 멀티태스킹, 태스킹은 작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갖다 할 수 있게 한다, 다중 작업이 원활하게 된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윈도우 7 선점형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는 비선점형 이렇게 말장난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응용 프로그램의 CPU 선점이 통제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PMP 가겠습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줄여서 PMP,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약자거든요. PMP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장치를 갖다가 이제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PMP. 그래서 그 자동으로 장치 드라이브를 설치함으로 새로운 주변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또 PMP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NTFS 자, 파일 지원인데 큰 용량을 지원한다라는 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디스크 관련 오류의 자동 복구 기능이라든가 또 대용량 하드디스크 지원 또 보안 강화,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해주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해준다.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아울러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이 향상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롱 파일 네임 255자까지 지원이 된다. 공백 지원도 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나중에 이제 윈도우 탐색기 파일 폴더 개념 배울 때 또 다시 한번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수와 메모리 확장인데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한 개의 물리 프로세스에 지원 가능한 최대 코어 수가 32비트는 32개, 그죠? 64비트 같은 경우는 256개까지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메모리의 제한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기준이에요. 그래서 32비트 같은 경우는 4기가까지, 또 64비트 같은 경우는 16기가바이트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그 메모리 그 개념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점프 목록이라는 거 하겠습니다. 윈도우 이제 특징이 되겠죠. 새로운 기능이기도 하고. 점프 목록, 점프 얼른 점프한다. 점프하는데 어떤 목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바로 가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점프라는 거. 자주 사용하는 자료. 예를 들어서 문서, 사진, 웹사이트 이런 것들요.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점프할 수 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 우리 화면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그 프로그램 단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점프 목록이다라는 거고. 또 시작 메뉴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작업 표시조 가장 왼쪽에 시작 메뉴 프로그램 이름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도 돼요. 화살표가 이런 화살표가 아니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우리는 화살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점프 목록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 에어로 그러면 공중 뭐 이런 항공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피크는요. P-E-E-K 피크는 옆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옆보는 기능인데 말은 어려운데 되게 쉬워요.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 우리 작업 표시줄 밑에 보면 이 가장 오른쪽 끝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바탕화면 보기라는 버튼인데 여기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살짝 올려놓게 되면요 바탕화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에어로피크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축키 바로가기 키는 윈키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되고요. 또 윈키 누르고 D를 눌러주면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에어로피크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요건 제가 직접 한번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우리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작업 표시실 가장 오른쪽 바탕화면 보기에 위치시켰습니다. 위치시키면요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 가겠습니다. 에어로 스냅. 에어로 스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을 띄워놨다. 그러면 그 엑셀 창을 화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장자리로 갔을 때 창의 크기가 조절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윙키 누르고 방향키 눌러도 같은 효과가 있다.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에어로 스냅.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엑셀 화면을 하나를 띄우는데요.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왼쪽으로 제가 이동을 했거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그죠? 되는 현상. 그게 바로 에어로 스냅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 가겠습니다. 쉐이크. 쉐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흔들다라는 뜻이죠. 요건 재밌어요. 그 창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흔들게 되면 한 개의 창을 제외한 열려있는 모든 창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흔들면은 원래대로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윙키 누르고 홈키 누르는 효과랑 같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에어로 쉐이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리안글을 먼저 띄우고 제가 이제 엑셀을 띄우고요. 엑셀은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흔들기를 해주게 되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흔들게 되면 나타나요. 바로 이게 에어로 쉐이크 기능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로 피크라든가 스냅, 쉐이크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7에서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얘는 뭐냐면 여러 개의 폴더에 저장된 그 위치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 그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 이런 파일들 갖다가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라이브러리 기능이에요. 자, 요 라이브러리 우리 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여러 개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이런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가젯. 가젯이라는 거는 이제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실시간 변경이 되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계, 일정, 날씨, 뭐 CPU 측정기, 환율, 그다음에 슬라이드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젯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프 목록, 피크, 스냅, 쉐이크, 라이브러리, 가젯 다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윈도우 시작과 종료. 윈도우 7이 이제 부팅될 때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맞다 틀리다 그 순서만 좀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롬바이오스라고 해서 이제 리드 오니 메모리라는 장소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입출력에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직 인풋 아웃풋 입출력 시스템 입출력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롬바이오스를 갖다가 그 점검한다는 얘기죠. 롬바이오스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POST, 포스트라고 불러요. 각각의 약자가 있습니다. P는 파워, O는 ON이에요. 파워가 ON 되면 셀프 테스트, 스스로 테스트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점검한다라는 거죠. 롬바이오스에서. 그래서 그 롬바이오스, 롬의 램과 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또 바이오스에도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롬바이오스라는 곳에서 그 시스템을 갖다 포스트해 준다. 파워 ON 셀프 테스트 한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MBR이라는 게 있는데 예, 마스터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부팅, 부투 컴퓨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정보를 저장하는 첫 번째 섹터인데 MBR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BR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트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좀 끊어서 읽으시면 쉬워요. 부트 mgr.exe 실행 파일이죠. 그 다음에 win load 아까 load라는 게 적재 신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winload.exe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 파일 이런 파일들을 실행해서 부팅과 윈도우 로고에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리딩 읽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ntoskrnl 커널이거든요. 그래서 ntoskrnl.exe 파일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 파일이죠. 실행해서 registry 자 registry도 배우실 텐데 윈도우즈가 관할하는 건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더 자세히 배우니까. 그래서 레지스트리 내용에 의해서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읽어드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로그죠.
winlogon. 그래서 winlogon.exe 파일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 파일에서 로그온 화면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winlogon. 그 다음에 explorer.exe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 파일 exe니까요. explorer.exe를 실행해서 그 부팅한 다음에 바탕화면을 표시해 준다. 그래서 윈도우 7의 부팅 과정 여러분들이 그 순서 맞다 틀리다 정도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윈도우 7 고급 부팅 옵션 메뉴인데 그 부팅할 때 윈도우즈가 시작되기 전에 F8을 누르게 되면 안전모드가 포함되어 있는 고급 시작 옵션이 화면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옵션 화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복구라는 거, 리커버리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컴퓨터가 복구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모드. 안전모드는 뭐 시험 문제 간혹가다 튀어나오니까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언제 하는 거냐라는 거냐. 언제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모드로 부팅한다. 그래서 최소 모니터 해상도로 부팅이 된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네트워킹을 사용한 거, 또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안전모드. 그 다음에 저해상도 비디오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한 부팅 설정. 그걸 사용해서 부팅할 거냐 안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모드라는 거. 우리 디버깅이라는 거는 그 버그가 그 벌레란 뜻인데 컴퓨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류거든요. 그걸 갖다가 앞에다 D라는 걸 붙이게 되면 없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를 없애는 거니까 무슨 뜻이 된다. 오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커널 디버그를 사용해서 시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시스템 오류 시 자동 다시 시작 사용 안함, 말 그대로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자동으로 재부팅하지 않도록 지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 또 그 드라이브 서명 적용 사용 안함, 뭐 드라이브 서명 적용된 거 사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고, 또 표준 모드로 윈도우즈 시작, 말 그대로 표준 모드로 윈도우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자, 뭐 메뉴 그대로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팅 시 발생되는 그런 그 에러 메시지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번역적인 개념 그 의미만 아셔도 돼요. CMOS 배터리, 그러면 CMOS 배터리가 has failed, 그러면 실패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MOS 배터리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가 방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로 교환해야 됩니다. 이건 좀 알고 가시고요. failed, 우리가 fail이라는 게 실패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CMOS 배터리가 failed, 실패했다라는 건 방전됐다. 이 방전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MOS 체크섬 에러다. 체크섬이라는 어떤 그 에러 체크 방식에서 에러가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CMOS 정보의 변경으로 그 약이 되는 에러다. 그래서 체크섬이라는 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얘죠. 부팅할 때 그 에러가 생기는 경우 배터리에 의한 문제의 경우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부트가 페일리어. 얘도 마찬가지죠. 디스크 로 인한 부팅이 실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설트, 그러면 삽입해줘라. 뭐를요? 시스템 디스크를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라 라는 뜻입니다. 됐죠? 부팅에 실패한 경우 그 에러 메시지인데 부팅이 가능한 시스템 디스크를 드라이브에 넣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눌러라, 뭐 같은 의미.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그 타입이 미스매치. 매치라는 거는 맞아떨어지는 건데 미스매치니까 불일치죠. 그럼으로써 나는 에러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타입이 CMOS 셋업을 이용해서 타입에 맞게 재설정해 줘야 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윈도우 7의 종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스템 종료는 바로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 시작에 시스템 종료를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이 종료가 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종료하지 않거나 저장하지 않은 창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경고 상자가 뜬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Alt+F4를 이용해서 알프, 그 알게모야 팍주거라의 F 죽을 사자 써서 F4 암기 속성.
누른 다음에 윈도우즈 종료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됐을 때 시스템 종료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매일 종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Alt F4 단축키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하나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시스템 종료 보면 오른쪽에 화살표 삼각형이죠. 삼각형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 전환이 있고요, 그 다음 로그오프가 있고 잠금, 다시 시작, 절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자, 사용자 전환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 사용자를 전환해 주는 기능, 메뉴 의미 그대로 기능이에요. 로그오프, 현재 프로그램을 닫고 로그오프 합니다. 그 다음 잠금은 컴퓨터를 잠가버리는 거고요, 락시키는 거고, 다시 시작은 말 그대로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절전이라는 건 절전 모드로 전기를 아끼는 상태로 전환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절전 모드가 된 다음에는 컴퓨터 꺼진 게 아니고 컴퓨터 파워 스위치를 살짝 눌렀다가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자, 이제는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사용법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좀 스피드 있게 좀 가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 빠르게 한번 누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할 때 이용이 된다, 한번 클릭하는 거고 선택할 때 사용한다. 좀 스피드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더블클릭이라는 건 언제 쓴다? 빠르게 두 번 누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한다.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이죠. 드래그라는 건 끌다라는 뜻이고 끌기 하는 거고, 드래그 앤 드랍이라는 거는 끌어서 드랍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동, 복사, 그죠? 뭐 어떤 삭제하거나 창의 크기를 변경할 때 드래그 앤 드랍 한다. 어렵지 않죠? 자, 마우스 동작. 이거 여러분들 뭐 이 정도로 좀 스피드 있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 사용법도 뭐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이것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 같은 경우는 한글 영문, 뭐 한영 키고요, 그죠? 한자 키. 그다음 특수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 누르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엑셀에서도 다시 한번 배워요. 엑셀에서도 배우거든요. 뭐 일단 알고 가시고. 그다음에 주요 키보드, 우리 F1에서 F12는 이제 기능 키라 그래서, 왜 기능이라 그러냐면 모르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이 펑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기능이란 뜻이 있어요. 기능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펑션. 그래서 F키가 이 F1부터 F12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F입니다. 이해하셨죠? 기능키예요. 각각의 기능키가 프로그램이나 또는 각 프로그램이나 또는 운영체제마다 이렇게 그 기능이 달라요. 이것도 배우니까. 자, 탭이라는 건 일정 간격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거, 탭. 그 다음 뭐 시프트, 컨트롤, 알트야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하고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군가하고 조합을 이뤄서 되는 거 잠시 후에 또 배울 거고요. 캡슬락. 자, 캡슬락이라는 건 대문자. 캡스는 캐피틀, 락, 그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럼, 락, 숫자, 그죠? 그 다음 한영키는 방금 전에 했고, 인서트, 삽입이죠? 삽입, 수정. 한번 누르면 삽입, 한번 누르면 삽입, 또 한번 누르면 수정. 우리 아래 한글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롤락이라는 거는 스크롤을 갖다가 잡아놓겠다. 화면의 이동을 갖다가 해제시키겠다. 그래서 보통도 이제 그 키보드에서 잘못 스크롤락이 눌러져 있으면은요, 엑셀 같은 거 할 때 작동이 막 안 돼요? 그럴 땐 스크롤락이 눌러져 있나 안 눌러져 있나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데 많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스크린도 배우겠지만 그 현재 화면 내용을 캡처하는 거죠. 클립보드에. 클립보드라는 거는 윈도우 내에서 사용되는 임시 저장 장소입니다. 이것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 키, 화면 캡처 키. 근데 윈도우 7에서 화면 캡처하는 기능이,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프린트샵보다 더 좋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키보드 사용법까지 했고, 이제 뭐 남았나요? 여러분들 중요한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및 창 사용법, 대화 및 도움말 사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이렇게 남았습니다. 좀 시간이 한 44분 정도로 좀 길어졌는데요. 바로가기 키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기 키는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 출제 연도 보이시죠?
뭐 1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2급 컬러풀이기 때문에 윈도우는 제가 이제 그 2급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우리 1급은 컬러풀이지만 아니 컬러풀하지 않죠. 그래서 그 화면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2급 책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출제 연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책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강의는 이제 1급, 2급 공통 강의이기 때문에 뭐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출제 연도는 가지고 있는 책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우리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진 않지만 반드시 그 숙제예요. 여러분들 강의한 내용을 갖다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이제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 문제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강의 안 해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강의를 여러분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풀무로 해서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뭐 제가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눈팅만 하시는 거죠.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런 의도입니다. 가겠습니다. 일단요, 바로가 이렇게 FA는 도움말입니다. 우리 도와달라 그럴 때 저 한 번만 도와줘 그러죠. 한 번, 1번, F1 한 번만 도와줘. F1 도움말 됐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F2거든요. 2 이름 바꾸기 됐죠. 무슨 왜 그런지 아시죠? F2 2 이름 바꾸기 됐어요. 한 번만 도와줘. F1 도움말 2 이름 바꾸기 F2 이름 바꾸기 됐고요. F3은요 검색 찾아주는 겁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찾아 산말리 그죠?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또는 인삼을 찾아라. 우리 암기소설 인삼이라고 해드렸는데 왜냐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예전 만화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인삼을 찾아라 삼삼 인삼 찾아라 삼 F3 됐죠? 그 다음에 F3으로는 주소 표시줄 여기거든요. 저거 사주세요. 사주라 저거 사주라 그죠? 사주소 그죠?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는 오 최신 정보 오 새로 와라 새로운 정보 최신 정보 새로 고침 됐죠? 여기 F1 뭐 여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F6 같은 경우는 창이나 바탕화면에 화면 요소를 차별로 선택함.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폴더창하고 그 파일창을 왔다갔다 육교 역할을 했거든요. F6 같은 의미예요. 창이나 바탕화면에 화면 요소를 차례대로 선택하는 거. 발음도 뭐 안 되네요. 차례대로 선택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F8은 아까 뭘 팔려면 메뉴를 보여줘. 부팅 메뉴 F8. 됐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암기 속속을 통해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시험장 가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또 시험 이제 잘 나오는 게 이제 파일 관리인데, 컨트롤 C는, C는 이제 그 복사하기, COPY, 카피 약자죠? 그러니까 복사하고, 그 다음에 V는요, 원래 V는 이제 우리가 붙여넣긴 페이스트거든요? 근데 페이스트에 P를 못 쓰는 이유가 프린터가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넣기 할 때 여기다 붙이세요, 여기다 붙이세요, 여기도 붙이고, 뭐랑 비슷해요? 우리 알파벳,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V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V 그래야 또 와닿죠? 붙여넣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왜 붙여넣기냐 이렇게 써주면 붙여넣기 이렇게 써주면 학생들이 막 배꼽 잡고 웃어요. 붙여넣기. 그래서 컨트롤 V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아무튼 뭐 우리 공부하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자고요. 그럼 잘라내기는 커트인데 커트거든요. 근데 C는 카피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내기 가위 모양 아니겠습니까? 가위 모양이 X. 그래서 컨트롤 X. 뭐 학생들이 정말요? 진짜요? 그래요. 아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거짓말 치겠습니까? 만들다 보면 다 이렇게 유리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잘라내기 됐고요. 컨트롤 A는 여기서 A는 all 모두 선택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Z라는 거는 방금 전 그 실행 작업을 취소하는 기능 컨트롤 Z 잘못했을 때 우리 취소해 그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린트 스크린은 그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에 캡처하는 거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Alt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키 누르면 현재 사용 중인 그러니까 현재 액티브한 현재 살아있는 현재 띄어있는 액티브 윈도우만 그래서 액티브의 A Alt의 A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이 시점에서 칠판 한번 치우고 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료. Alt와 F4 말씀드렸었고요. 요거. 단축키로도 많이 이용되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Alt, Delete, 그 다음에 Ctrl, Shift, ESC 둘 다 가능합니다. 요거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데요. 그 윈도우 작업 관리자 창이 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스템 종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윈도우 XP 때. 아, 옛날이요. 그래서 요거 있는 책들은 이렇게 좀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없는 책은 내버려두시고요. 있는 책만 저처럼 이렇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돼요. 자, 됐죠? 요건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를 제가 한번 눌렀어요. 바로 윈도우 작업 관리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윈도우 XP일 때는 파일, 옵션, 보기, 도움만 요 줄에 그 뭐가 있었냐면 시스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자,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죠. 작업 끝내기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 보이죠? 뭐 서비스, 성능, 네트워킹, 사용자. 이게 쭉 보인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윈도우 작업 관리자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단추 드래그 하잖아요.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분들 아이콘 크기가 변경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 단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아이콘 크기가 변경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그 다음에 Alt-Tab 누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간의 작업을 전환해준다. Alt-Tab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Alt-Enter 그 선택한 항목의 속성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Alt-Spacebar 창 조절 메뉴가 나타나요. 그럼 창 조절 메뉴가 바로 얘입니다. 예. 뭐 직접 안 보여드려도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lt-P 윈도우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 창 표시가 나타나요.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10 그 프로그램이나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그 다음에 이건 시험도 좀 잘 나오죠. 그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 삭제할 때 Shift 키 누른다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Shift 플러스 Delete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키 부분인데 윈도우 키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단 윈키를 누르게 되면 시작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일단 윈키 누르고 F 누르면은 파일 또는 폴더가 검색이 되고요. F는 이제 find, F-I-N-D 찾다 이거의 약자겠죠. 거기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윈키 누르고 F 누르게 되면 그 컴퓨터 검색 그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에. 그 다음에 FR은 역시 도움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윈키 누르고 R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 표시가 되는데 실행이 영어로 RUN 컴퓨터에서는 RUN 뛰는 게 아니고 run 이렇게 R 발음이니까 좀 혀를 안으로 넣었다가 빼야 되겠죠. run 그죠? 요 R이에요 바로.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지금 제가 R을 눌렀거든요. R을 누르고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요. 이게 바로 실행 화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엑셀 누르고 확인 누르면 엑셀이 떠요. 됐고.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브레이크 시스템 창 열기 이것도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좀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얘도요. 윈키 누르고 E 누르면요 윈도우 탐색기 창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배웠었죠. 열려진 모든 창을 최소화하거나 이전 크기로 연다. 그 다음에 M 열려진 모든 창을 최소화한다. 요 정도 개념.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Shift M 반대 개념 방금 전에 했던 그 모든 창에 최소한 것을 취소한다 알고 가시고요. 그 윈키 누르고 U 그 접근성 센터 창 열기 그 다음에 L 사용자 전환 또는 컴퓨터 잠금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젯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혹시 가제트 형사라는 만화 기억나십니까? 이 가제트 형사가 아주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고 다니거든요. 이 가젯이라는 게 자꾸 유용한 도구인데 그 윈키 누르고 G를 누르게 되면 가젯을 차례로 선택하며 선택이에요. 선택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우리 나중에 가젯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키 누르고 P 누르게 되면은 그 프레젠테이션 디스플레이 모두 선택이다. 그 다음에 X를 누르게 되면 모바일 센터 열기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도움을 보고 그 표기해 드린 건데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신경 쓰시고요. 아까 이거 했었죠. 스페이스바 바탕화면 일시적으로 보여준다. 그죠? 피크 기능 아까 우리 에어로 스냅 피크 그 다음에 쉐이크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윈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 열려있는 프로그램 창을 3차원 형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플립 3D라고 하는데
3차원식으로 보이죠. 열려지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한번 그 이번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윙키 누르고 탭키를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었죠. 그 활성창을 바탕화면 왼쪽으로 최대화, 오른쪽으로 최대화, 그죠? 이거 아까 했었던 거거든요. 예, 스냅 기능, 스냅 기능. 그 다음에 이거 네요. 현재 창을 제어한 거니까 홈 쉐이크 됐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창을 화면 위쪽에 아래쪽까지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좀 알고 가시고요. 윙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이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다른 모니터 창으로 이동한다. 이건 이제 그 모니터가 한 개 있는 데서는 실행이 안 되겠죠? 모니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될 수, 뭐 그건 출제 위험 아닌데요. 아무튼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윙키를 누르고 이제 숫자 키를 누르게 되면요 어떤 기능이 이게 뭐냐면 작업 표시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한글 엑셀 이렇게 띄워놨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한글 띄우고요 엑셀을 띄워놨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러면 왼쪽에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래 한글이죠. 그러면 윙키 누르고 숫자 1이 해당, 얘가 숫자 1이고 얘가 2예요. 윙키 누르고 1을 누르게 되면 이 아래 한글에 어떤 문서가 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윙키 누르고 2 누르면 이 엑셀이 뜨면서 열어놨던 뭐 급여 관리가 열어놨다면 걔가 뜨는 거예요. 윙키 플러스 숫자 이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프트요. 윙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숫자 누르게 되면 얘는요. 아까는 윙키 누르고 1 누르면 아래 한글이 떴죠? 근데 시프트 누르게 되면 윙키 시프트 1을 눌렀다 가정하면요 아래 한글이 새로 열려요. 새롭게 실행됩니다. 빈 문서가 열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새롭게. 만약에 윙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숫자 2 눌렀다 그러면 엑셀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거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은요. 컨트롤은 뭐냐면 윙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숫자 눌러요. 이건 뭐냐면 얘는 이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지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활성창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 한글을 하나를 띄우는 게 아니고 아래 한글 1, 아래 한글 2, 아래 한글 3개를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 하나, 엑셀 2개를 열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윙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키를 갖다가 누르게 되면 마지막 활성창으로 전환하니까 얘가 열리거든요. 만약에 숫자 1을 눌렀을 때 마지막 활성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이니까 최근 거니까 얘 아니겠냐 생각하지만 윈도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활성돼서 가장 오래된 얘가 그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라스트, 물론 우리가 영문 버전이 아니겠지만 라스트 액티브 윈도우라는 거는 마지막까지 지난번에 지속된, 그러니까 얘 이전에 라스트 얘 이전에 라스트 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활성창이라 그래서 우리 생각상 가장 최근 게 아니겠느냐.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마지막까지 활성화된 최초 아래 한글 첫 번째 게 열려요. 이거 여러분들 좀 뭐 어렵지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자, 윙키 누르고 숫자 키 누르면 아래 한글이 뜨고 1 누르면 윙키 누르고 2 누르면 엑셀이 떠요. 이게 이제 그 작업 표시줄에 아래 한글이 첫 번째, 엑셀이 두 번째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게 되면 아래 한글에 새로운 문서가 열리고 또 윙키 시프트 2번 누르게 되면 엑셀에 새로운 엑셀이 열리게 돼요. 그 개념. 시프트는 새롭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컨트롤은 여러 개 열린 경우 첫 번째 게 뜬다. 마지막이라고 돼 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랫동안 활성된 창이 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컨트롤 플러스 윙키 플러스 2를 눌렀다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엑셀 첫 번째 게. 이해되셨죠? 뭐 더 설명드리면 어렵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Alt키요. 윙키 누르고 Alt 누르고 숫자를 눌러요. 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프 목록이 열려요. 아까 점프 목록 열기 기억나시죠? 됐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T를 누르게 되면 그 작업 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순서대로 미리 보기 창이 보이면서 이동됩니다.
그 엔터 누르면 실행된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톤 정도는 반대 개념이에요. 얘랑 반대 개념. 그 다음에 요거 좀 재밌죠. 마우스 휠 단추. 그니까 마우스가 이제 그 마우스 좌우 버튼이고 가운데 이제 휠, 동그란 거, 그 휠 단추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 표시줄에 해당 프로그램을요, 한 2초에서 3초 정도 눌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아래 한글이, 아래 한글 완이라는 문서가 있고, 이렇게 떠 있었을 때, 마우스 휠 단추를 가지고 바탕화면, 그 작업 표시줄에 있는 얘를 갖다가 한 2초에서 한 3초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꾹 눌렀다가 딱 띄면은 새로운 문서가 열려요. 마우스 휠 단추. 그래서 아까 우리 마우스 휠 단추 누르는 거는 얘. 새로운 문서 열리는 거. 얘랑 같은 개념으로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단추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얘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휠 단추 한 2, 3초 정도 작업 표시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마우스 휠 단추로 누르고 뗐을 때 새로운 문서가 열리는 거고, 또 마우스가 아니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 이제 휠 단추가 아니고 그랬을 때도 새롭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Shift를 누르고 숫자를 눌렀을 때처럼 새로 실행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아까는 Shift 플러스 마우스 왼쪽 단추인데 이거는 오른쪽 단추예요. 오른쪽 단추 같은 경우는요, 아까 왼쪽 단추는 뭐가 열렸다? 새로 실행이 된다. 오른쪽 단추 같은 경우는 그 점프 목록이 표시되면 안 되죠. 그죠?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됩니다.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윙키, 그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돋보기 마지막이네요. 윙키 누르고 플러스 누르게 되면은 그 키패드에 있는 200% 확대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 다시 100%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돋보기 기능 해제시키는 건 ESC가 뭐 Escape가 탈출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ESCAPE, Escape가 탈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명령어를 취소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키보드, 우리 키보드의 가장 왼쪽 맨 위에 있는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ESC키. 그래서 얘는 돋보기 기능이 해제됩니다. 윙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길게 길게 왔네요. 자,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 바로가기 키, 이 단축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죠? 뭐 외울 것도 많지만 그래도 뭐 좀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이라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으시라고 그 생각됩니다. 아무튼 좀 강의를 자주 좀 들어보셔야 되겠죠? 반복해서. 자, 이번에는 메뉴 및 창 사용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가 한 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네요.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주메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메뉴, 그다음 이런 부메뉴들도 있다 가는 거고, 그다음 바로가기 메뉴, 그 바로 이 부분들이죠.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준다. 그래서 뭐 팝업 메뉴라고도 부른다. 예전에 뭐 시험 문제 잘 나왔었는데 요즘 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뭐 Shift 플러스 F10을 이용할 수 있다. 요 정도 개념. 근데 이제 표시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게 뭐냐면,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체크 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 같은 거.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 바로 여기죠. 뭐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는 뜻이고, 점점점이라는 건 대화 상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 뭐 보통 화살표기 또는 뭐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화살표로 많이 표기를 해요. 창마다 하이 메뉴가 열리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얘를 누르면 이게 열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흐리게 반전, 물 빠졌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뜻하는 거죠. 어떤 설정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반전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대화상자니 도움말 사용법인데, 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자, 대화상자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그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드렸었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뭐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거고, 또 작업 폴더가 어디인지 나타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대화상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 시작의 도움말 및
뭐 지원 이렇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도움말 F1, 그 다음 윙키 누르고 F1,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 글씨 또는 그림 이런 걸 눌렀을 때 어느 쪽으로 링크되는 거, 연결되는 거, 그게 바로 하이퍼링크예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미디어, 하이퍼텍스트 알고 가겠습니다. 특정 그림이라든가 그림 등의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릭하게 되면 연관성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됐죠? 우리 인터넷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자, 이건 뭐 나중에 정보통신 할 때, 인터넷 할 때 배우니까 바로 여기서도 바로 하이퍼링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됐고요. 도움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그 시작의 실행, 시작의 실행인데 그 윈도우 7에서는 윙키 누른 다음에 뭘 눌러줘라? 아까 했던 거 R 눌러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 가가지고 하셔도 되고, 또 시작의 프로그램의 파일 검색 이용하셔도 되고, 됐죠? 아까 같은 경우 만약에 윙키 누르고 R 눌렀을 때 우리가 엑셀을 눌러주게 되면 엑셀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또 뭐 CALC 누르면은 계산기가 열린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뭐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시간이 좀 딜레이 됐으니까요. 자, 제가 윙키를 누른 다음에 R을 누르겠습니다. R 누르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확인 EXE를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놨는데 확인을 누르면 엑셀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갈까요? 누르고 제가 아까 CALC 말씀드렸었죠? 여기다가 CALC라고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 이렇게 계산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자, 이것도 배우니까 여러분들 좀 간단히 여기서만 그렇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마우스 왼쪽 버튼 이용해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이게 아까 이제 더블 클릭 실행 말씀드렸었었고,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누르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는 방법인데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화면 다 띄우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프로그램 종료하는 방법은 그 항상 그 파일의 메뉴 중에는 이제 닫기라는 게 있고 끝내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파일의 닫기 또는 끝내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 조절 단추에 뭐 이제 발음도 못하네요. 이제 X 버튼 종료 버튼 누르면 되고, 닫기 버튼 또는 종료 버튼, 그 다음에 창 조절 메뉴에서 닫기 또는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를 실행 그 프로그램 위해서 그 바로 가기 메뉴에서 창 닫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Alt F4, 이건 뭐 제가 눈이 알게만 팍 죽어라, 그죠? 근데 조심하실 게 Ctrl F4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문서 창 중에서 현재 문서 창만 종료한다. 이게 이제 그 엑셀 같은 데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제 종료는 아까 컨트롤 쉬프트 ESC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 윈도우 작업 관리자에서 그 특정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윈도우 작업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행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세스, 서비스, 성능, 그죠? 그 표시된다 아까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성능을 모니터링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 닫을 수 있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작업 관리자 시작을 클릭해도 이렇게 작업 윈도우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가 열린다. 좀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하고 컨트롤 쉬프트 ESC 이거 같이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윈도우 첫 시간 장장 1시간이 넘게끔 1섹션인데 제가 중간에서 이제 그 잘라서 해드릴려다가 뭐 내용의 연속성상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윈도우의 그 운영체제의 개념, 그 정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윈도우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죠. 뭐 점프 목록 새롭게 난 거, 그 다음에 피크, 스냅, 에어러 스냅, 그 다음에 이제 쉐이크, 아까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단축키에서 중요한 부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고요. 또 윈도우 7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윈도우 7에서 새로운 기능들의 단축키를 바로 가기를 시험 문제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움말을 보고 제가 중요한 것도 위주로 거의 뭐 다 책에 수록을 해드렸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시험 나온 다음에 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대비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대비하는 정신 중요하고,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 내용들
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지금 강의는 길었지만 여러분들 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요 강의하면 크기 때문에 그 화면 전체를 한번 보여드린 거 부분적으로 좀 보여드린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섹션 뭐 바탕화면이라든가 그 다음 섹션 할 때도 전체를 다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화면 자체를 컬러풀한 그 2급 책은 좀 컬러풀해요. 그걸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해를 도와드리는데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